몇 백만 원, 막 진짜 천만 원 하는 막 무슨 매트리스들도 있어요. 네. 메모리 폼. 근데 사실 그것도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이러면 좀 오히려 허리에 그거 쓰고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옆으로 주무실 때는 이 귀에서 어깨 이 넓이만큼의 높이가 있는 베개를 쓰셔야 돼요. 옆으로 주무실 때는. 이게, 그래서 너무 낮은 이렇게? 베개를 쓰시는 분이 옆으로 주무시면 네. 어깨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실 네네. 수가 있어요. 제가 꼬맹이들 측만증 애들 딱 오면 척추 딱 보고 너 이렇게 아니, 이렇게 공부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건데 아 보면 아세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척상 높낮이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배웠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부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자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데 왜 바닥에서? 아 그래요? 처음 아니, 침대에서 자다 보니까 허리가 되게 아파가지고 바닥에 살짝 이제 그 쿠션을 깔아놓고 밑에 이제 뭐 받치고 자는데. 그러니까 뭐 맨바닥은 아니시네요. 맨바닥 아예 맨바닥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허리가 조금 정렬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좀 더 예전보다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매트리스를 이제 고르는 기준은 좀 딱딱해야 돼요. 그래서 딱딱해야 돼요. 우리 정말 그 시몬스 광고 보면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딱 거기만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매트리스가 진짜 좋은 매트리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똑바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똑바로 누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굴곡이 있잖아요. 뭐 등이나 엉덩이나 머리 같은 데들은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걔네들이 그 척추에 아까 말한 S라인을 그대로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옆으로 누웠을 때도 그러면 어깨나 엉덩이나 이런 데들 골반부 뭐 이런 데들은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내 척추는 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푹신한데 누우시면 밑으로 훅 꺼지겠죠. 훅 꺼지니까요. 네, 그러니까 척추는 목이든 허리든 굽혀지면 아파요. 근데 자는 동안 내가 계속 이러고 그런데 꺼져서 말리면 예, 막 좀 우리가 여행 가서 되게 뭐 숙소에서 안 좋은 침대에서 자고 나면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게 막 여러 사람이 또 막 쓰다 가면 이렇게 쿠션이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서가 아픈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자고 났는데 너무 좀 불편하다 이러시면 매트리스가 너무 이렇게 물렁물렁하지 않으신지 그리고 또 오래되진 않으셨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반대로 딱딱한 거 안 좋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그 돌침대 뭐. 네. 어머니 효도한다고 몇백만 원 주고 네, 사드리죠. 근데 되게 비싼 토퍼 또 다시 사드려야 돼. 안 돼요. 왜냐면 딱딱하면 척추를 또 커브를 못 받쳐내니까 얘들이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솟아나면서 좀 이제 그런 이제 더 또 비슷한 원리로 이제 저항을 주게 되니까 네. 좋지가 않은 게 바닥에서 주무실 때도 그러면 바닥에서 잔다 그러면 그러니까 허리가 또 이렇게 다 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또 이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주무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 조금 그 밑에 까는, 예. 너무 말랑하지도 않는 약간의 탄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쳐주는 매트리스 토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확실히 알고 뭘 하는 것과 느낌하는 것 되게 다른 게 저는 이제 바닥에서 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허리가 막 펴진 느낌이 전혀 아니었네요. 바닥에 깔린 매트리스가 좋은가 봐요. 그게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밑에 안 깔고 한번 얇은 걸 깔고 잤더니 그 다음날 못 걸었어요. 그러니까 또 만약에 뭐 같이 주무시는 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옆에서 움직여도 내 침대 그 광고 보면 그렇잖아요. 네네, 사실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어떤 매트리스들은 또 보면 되게 비싼 매트리스들 있는데 메모리폼 이런 게 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진짜 많이 찾아보시거든요. 네. 되게 몇백만 원, 막 진짜 천만 원 하는 막 무슨 매트리스들도 있어요. 네. 메모리폼. 근데 네. 사실 그것도 너무 말랑말랑하거나 이러면 좀 오히려 허리에 그거 쓰고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누워보고 직접 결정을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네이버 이런 데 보면 요즘에 막 30, 40만 원짜리 이런 매트리스들도 좋은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저 약간 쇼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서 누워보고 네, 직접 누워보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건데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이렇게 느껴보고 고르시는 게 좋다. 하다못해 친구 집에 있는 거라도. 일단 저희가 지금 의자, 그다음에 뭐 침대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은 베개를 잘못 쓰면 어마어마한 고통이 막 밀려오던데 베개 선택에도 기준이 좀 있을까요? 베개도 이제 본인의 체형에 맞는 거를 당연한 말이지만 네. 근데 자는 습관을 보셔야 돼요. 자는 습관. 어떻게 주무세요? 똑바로 주무세요? 옆으로 저는 주무세요? 미이라처럼 잡니다.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이렇게 딱 자요. 참 좋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 주무세요. 못 주무세요. 아. 옆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자거나 네.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엎드려서 자고 이래서 목이 엎드렸어요. 되게 나빠졌는데 네. 이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 계속 뭔가 우리가 불안감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압박이 돼야 잘 자는 것 같아요. 아. 이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안고 자거나 네네. 엎드려 자고 옆으로 자거나 막 저는 좀 그런데 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저는 일단은 경추베개 이런 거 좀 추천을 드려요. 경추베개가 네. 어떻게 보통 생겼냐면 네. 가운데는 꺼져 있고 양옆은 솟아 있어요. 이렇게.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옆으로 주무실 때는 요 귀에서 어깨 이 넓이만큼의 높이가 있는 베개를 쓰셔야 돼요. 옆으로 주무실 때.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낮은 이렇게. 베개를 쓰시는 분이 옆으로 주무시면 네. 어깨가 이렇게 돼 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실 네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주무실 때는 가운데 이렇게 쏙 들어와서 주무시다가 옆으로 주무실 때는 옆으로 누워서 이제 거기 이렇게 그러니까 뭐 물론 그 베개가 꼭 제 머리 밑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안 쓴 것보다는 나은. 그래서 옆으로 주무시냐 그러니까 똑바로 주무시냐 요거 따라서 다르고 그냥 똑바로 주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통 이렇게 찍어서 보면 한 7에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목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뭐 이제 등 쪽까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높이가 되는 게 내 목 뒤를 받쳐줄 수 있고 머리 부분은 살짝 좀 낮아지는 그러니까 네, 그런 베개들이 좋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조금 너무 푹신한 베개는 사실 좋진 않아요. 뭐 거위털 뭐 이렇게 오리털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네. 네, 그런 거는 사실 저는 목 아프신 분들한테는 그닥 추천은 하진 않는데 네. 어느 정도 이제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래서 제가 메모리폼 베개를 제가 또 저도 목디스크 앉아서 굉장히 많이 사봤거든요. 근데 네네. 기술력인 것 같긴 해요. 기술력 아 그 차이가 있네요. 좀 저렴이 브랜드들은 네. 누워보면 굉장히 딱딱하기만 하고 네. 뭔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 네네 밀어내는 느낌.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들은 이거 네. 진짜 적당히 탄성도 있고 부드럽기도 한데 받쳐주는 것도 있고 약간 자동차랑 똑같죠. 그런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베개도 좀 이제 본인의 그 체형 어깨가 넓으신 분들은 옆으로 주무신다 그러면 네. 높게 받쳐줘야겠네요. 보통 이렇게. 그 본인이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전공서적 우리 잘 안 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옆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누웠을 때 대략 좀 이게 일직선이 되네. 뭐 약간 봐달라고 하셔도 사진 찍어보니까 대략 그 정도 높이 하면 줄자로 이렇게 재보셨을 때 네. 나는 요 정도 근데 조금은 이제 잘 때는 눌려지니까 완전 네. 이 높이보다는 조금 작은 높이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바로 주무시냐 옆으로 주무시냐 내 체형이 어떠냐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등이 되게 굽은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등이 많이 굽어 있으신 분들은 네. 목이 그러니까 목과 그러니까 등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엉덩이가 크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그 밑에 체형들 때문에 머리가 바닥에서 많이 뜨게 돼요. 많이 뜨게 되죠. 네. 그러면 또 그거를 보정할 만큼의 높이를 또 사실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잘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베개만 보는데 그게 네네. 아니네요. 그러니까 척추는 한 그거니까 네네. 그런 것도 좀 보시긴 해야 돼요. 제가 왜 경추백 네. 쓰고 더 안 좋아졌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가끔 네. 옆으로도 잘 때가 있는데 항상 가운데 맞춰서 옆으로 잡거든요. 아 그게 그런 용도였군요. 네. 이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라 할까요? 이 곡선 상태를 만들어주는 베개도 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엉덩이가 크고 이게 머리가 뒤로 푹 꺼지면은 이쪽을 많이 받쳐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건가? 목 쪽이 그래도 좀 높이가 있는 높이가 거를 있는. 좀 사용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목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게끔 되는 베개가 좋은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 가운데를 좀 받쳐주는 그런 베개가 좋은 거죠. 근데 이것도 안 쓰던 베개 쓰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이제 조금 적응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안 좋은 베개들이 그 찜질방 목침 막 이런 거죠. 안 그래도 이제 그 질문하려고 했어요. 절대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그 옛날 중국 드라마라든지 우리나라 옛날 거 보면은 네모난 엄청나게 큰 목침에 그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안 좋은 거네요. 진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우리 서양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 친구들은 또 베개를 두 개를 받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누워 있던데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몸이 약간 서 있는 채로 누워 자는 경우들도 있던데요. 서 있다. 어떤 느낌은 보통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세운다고요? 약간 몸이 세워져서 자는 특히 병원 같은데 이제 보면. 병원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그 세워서 주무시는 거는 사실
척추에 무리가 가니까 무리가 굳이 예, 굳이 네, 아, 네.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척추는 누워 있을 때가 가장 압력을 덜 받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 누워 있는 게 제일 좋고 네. 그 다음에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가니까 앉아 있는 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또 것 중에 하나가 한 50분 앉아 계셨으면 한 10분 정도는 조금 가볍게 걸어 다니거나 좀 중간 중간에 일어나서 시간을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예, 그러니까 특히 목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게 꼭 필요합니다. 앉아만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네요. 네, 앉아는 계속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래서 모션 데스크 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진단서 많이 받아가세요. 병원에 와서 해소해야 된다고. 아, 그럼 된다고. 회사에서 구입을 해주신대요. 저희 회사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좀 공부할 때 좀 아프신 분들은 약간 서서 이렇게 조금 공부하시는 것도 좀 괜찮아요. 아, 서서 공부하는 네, 것도. 네, 그래서 서서 즐겨보시는 원장님들도 있어요. 아니, 본인 그러면,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아니, 그러면은 환자도 서서 그러면 진료 보셔야 돼요. 그럼 앉아 있다가 서 있으면은 이게 뭐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일단은 뭐 네. 근데 뭐 서 있는 것도 계속 서 있으면 좀 이제 근육이나 이런 데 무리가 오지만 네. 계속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해요. 뭐 근육 그러니까 디스크나 이런 데 부담이 좀 덜 가기도 하고요. 아, 덜 가요? 오히려 서 있는데요? 네, 네. 그러고 계속 서 있는 동안 근육이 사용이 더 되니까 그런 이제 이점도 있죠. 그런 데 이점도 있고요. 네. 네. 손목 보호대는 사실 남자분들은 거의 잘 안 와요. 근데 네. 여자분들이 오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약해서 그래요. 손목이 너무 약해서. 약해서. 네. 그런 분들 보면요. 공부할 때 펜을 잘못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진짜 잘못된 제가 꼬맹이들 측만증 애들 딱 오면 척추 딱 보고 너 이렇게 하니? 이렇게 공부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막 이런 건데 아, 보면 아세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척추가. 이렇게. 아. 정말. 너 펜 잡아봐 이러면 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아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안 돼요 이거 있잖아. 이러면 네. 척추가 안 좋아지니까 팔꿈치를 항상 옆구리 옆에 두시고 옆구리 이렇게 좀.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르고 그 다음에 손 펜 잡으실 때 정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 맞아, 있어요 손에 맞고. 엄청 힘 줘갖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힘 주시면 네. 어디에 또 힘이 들어가세요? 목에 힘이 목에,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펜은 여러분 그 펜을 좀 가볍게 잡으시는데 앉았을 때 여러분의 힘은 날개뼈 뒤 사이 거기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 힘이 좀 빠져요 여기 좀 빠지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다시 이거 해보세요 옆으로 떼서 딱 날개뼈 쪼았다가 살짝 힘 풀고 거기에만 힘 주고 펜 잡아보시면 힘이 좀 떨어져요.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펜 잡으실 때 너무 과도하게 꺾어서 이렇게 잡지 않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웬만하면 한 우리 손에 휴식이 되는 각도는 20도, 30도예요. 그래서 보조기들이 다 여기 받쳐주는 보조기가 20도에서 30도의 각을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냥 그 정도 자연스러운 각도 정도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손목 옆 아픈 여자분들은 사실은 어깨 운동을 좀 많이 아령 같은 거 잡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잡는 힘을 쓰면 네. 이런 데들이 강해지거든요. 강해지고, 그러니까 어깨 네. 손목 아프신 분들은 아니면 공부할 때 그거 여자분들 악력기 같은 거 좀 갖다 놓고 좀 운동해주시면 좋아요. 그런 걸로 되게. 참 제가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공부만큼 몸에 안 좋은 게 없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온 몸에 힘 다 주고 그죠 막 맞아요. 웅크리고 막.